76? 76이야, 54. 헐. 요즘 구모네요. 그만하라 그래. 아, 76이 40이에요? 어? 48. 뭐야? 아! 잘해서 끊으라는 줄 알았어. 잠시만.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와빌리지 한번 아프리카 켰다고요? 오늘? 실수로 아프리카 방송을 켰다고 비용신이? 와빌리지 공식 첫 번째 아프리카 방송을 본인이 스타트를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것은 내가 먹여 살려야 돼. 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확실한 우리의 그 강력함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린 너를 믿고 아프리카로 안전히 이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더 버리는 거 아니죠? 아니지, 너는 버리지 않아. 민수나 원호 중에 버려야 돼. 일단 왜 켰으니까. 같이 시작하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눌러야 되는 줄 알고 박스에 체크를 하고 이제 PH를 켰어요.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대륙에서 왔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켤 생각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프리카 선생님들한테 사과 올리고 올게요. 으악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조만간 아프리카 사과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아프리카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인 방송 때 뵙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꼭 해줘야지. 기다려라 족밥들아 이런 거요? 오케이 됐다. 양갱이 방송입니다. 양갱이 안녕하세요. 양갱이 안녕하세요. 양갱이 안녕하세요. 방송 출연자들 별풍이라도 쏘면서 인사를 드려볼까? 별풍 드렸어요! 양갱님? 양갱님? 그렇게 양갱이의 첫 아프리카 방송은 시청자들에 대한 기만과 무시, 돈 쏜 사람들에 대한 기망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오늘 와야겠다 생각해서 수장으로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의 주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러셨나요? 아 잠시만요. 저 커피만 가볼게요. 무야인 별풍선 참개 감사합니다. 양갱이 이쁘다. 커피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서 사과를 해야죠. 아니요. 이 사람들은 상처를 먹었어요. 배가 부르신가요? 여러분 방금 무야인 별풍선 참개 감사합니다. 아이유 어서 오고. 어떻게 해야 돼 청기면은? 어떻게? 왜 평소 하던 대로 무시하지 그래?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천개 리액션이 하나 있긴 합니다. 빨리 저 정장 입어라. 언제? 내 에코 되는지 확인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공지통주라고 무시해서 미안해. 너는 내가 싫어졌어도 한 번만 봐줘. 지금 저희가 농담 삼아서 했지만 이 친구가 큰 실수를 했었죠. 그게 어떤 맞습니다. 실수였죠? 제가 실수로 OBS를 키고 아프리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잘못 설정으로 인해 OBS가 시작하면은 바로 아프리카도 같이 켜지게 제가 좀 눈치 없게 행동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왜 이렇게 후하지? 나는 어제 2분 지각한 걸로 30분 동안 해명해도 나락이라는 게 안 꺼졌었는데. 여자는 귀엽잖아요. 추도 귀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저 그 말도 하고 싶어요. 제가 동명이인이 한 분 계세요. BJ분 중에 밤냥갱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밤냥갱이를 못 먹고 BJ 밤냥갱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그분이 먼저시니까 제가 개명을 한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수장으로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가 문제입니까? 강한자가 찍어 누르는 거. 아, 잠시만요! 아! 우리 양갱이 전투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약육 강식. 그러니까 제가 바꿔야죠. 약육 강식이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왼쪽에 있는 풍 목록을 봐라. 그분 방송한 사람 아니라니까? 되찾고 싶으면 일단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돌려드릴게. 아 그동안 해도 되잖아. 국악 밤냥. 그건 좀 그래요. 그 밤숲은 너무 야해요. 밤꽃 냄새 이런 느낌. 죄송해요. 은별이가 그런 걱정을 했다. 은별아 너는 방송 고민이 없니?
양갱이 언니가 요즘 저속해지는 게 저를 닮아가요. 캐릭터가 겹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프리카로 건너온 것에 대해서 이 친구의 팬덤이 가장 걱정이 가장 많은 팬덤이었어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그 친구들이 가장 걱정한 건 그 아프리카에 너무 예쁜 분들을 만나서 내가 양갱이를 버리면 어떡하지? 의리를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근데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트위치에 당신보다 예쁜 사람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외모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시청자를 계속 지키고 있었잖아. 네. 한예종의 아이유라는 그 명분과 명예를 지켜야 돼. 근데 그 말 한 번 더 했어요. 제 후배가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걔가 진짜 화를 냈어요. 뭐라고? 야발, 한 번만 더 아이유님 건드리면 죽여버리나 그랬지. 왜 자꾸 들먹여? 죽을래 진짜? 이랬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아이유의 정말 큰 팬이거든요.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유일하게 덕질하는 유일한 가수에 따지고 보면 아이유가. 하지만 그것을 당신에게 빗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엿먹으라고. 아무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들은 너의 다른 매력, 노래가 있을 수 있고. 그쵸. 이 친구가 엄청 매력적인 신체 부위가 있긴 해요. 야한 거 아니에요? 뇌가 진짜 하여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여러분들 감나무도 급이 있는 거 아십니까? 1m짜리에서 떨어진 사람, 뭐 2m짜리에서 떨어진 사람, 이 친구는 32m 위에서 떨어졌어요. 아, 근데 멍청한 게 경험치를 예체능으로 쏟은 거죠. 걱정하지마 두목, 이미 지하 36층이야 뭐든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옥 밑에는 타르타로스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요. 타르타로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예예. 예, 예. 뭐죠? 가이아 여신의 자궁. 그리스 로마시라는 거 압니까? 좋아하죠. 은별이 한번 전화해볼래? 은별아, 지금 방송 중이다만 혹시 타르타로스가 뭔지 알고 있니? 타르타로스요? 끊어 끊어. 너무 당당하게 물어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크룬의 콘텐츠로 누가 더 높은 감나무에서 떨어졌는가,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를 조금 대결하는 콘텐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뿐 아니라 하게 될 때는 아, 예, 예. 몇몇 분 좀 더 불러서. 예예예. 예, 예. 하지만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능지에 있어서는 밤및 은이다. 교양 지식, 뭐 역사, 문학 이런 거는 제가 좀 더 위죠. 47? 28? 오, 84? 32? 64? 24? 자, 은별이 전화 걸어봐. 누구세요? 86에? 48 76? 76에 54. 어? 요즘 구모네요. 그만하라 그래. 아, 76에 42에요? 어? 48. 뭐야? 아, 잘해서 끊으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빌드업으로 존나 추하게 요즘 그만해요 이러면서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여보세요? 42요, 42. 아니, 수학은 제가 미술전공이었어가지고 안 배웠습니다. 얘도 판소리인데요? 아니, 저는 교과과목이 없었어요, 예고라서. 47? 32. 28. 아니, 은별이가 맞네. 야, 니가 틀렸네. 어떡해, 은별아, 미안해. 니가 더 멍청하네, 저기 양갱아. 어떡해요, 나 진짜 개빡대가리네. 4, 4, 4, 4, 4, 16, 4, 5, 2, 4, 6, 2, 14, 4, 7, 32. 4, 5, 20, 4, 6, 24? 4, 7, 28이에요. 양갱 언니가 틀렸어요. 양갱아, 네? 공부 더하도록 해라. 오늘 승리를 거두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은별님. 축하해, 은별님. 네, 제가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5년 이상 방송을 했잖아요. 약간 숫자가 뇌에서 미끄러지는 느낌? 와나나 성불해라. 아프리카 경영 콘텐츠에서 많이 보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메이저들한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경우가 양갱이의 가능성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는 게, 노래도 노래인데 사실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판소리는 사실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경연대회 때 있어서 틈새 시장을 잘 노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몇 번은 그래도 은비분들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실력이 너무 월클급이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마카오톡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노래 잘하는 진짜 개잘해. 근데 나는 하나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와로디는 그들과 아예 다른 결이거든. 그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내 노래는 새롭거든. 똑같아요.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판소리가 아니거든. 본인의 유니크함은 실력과 별개예요. 저는 일단 여기서 양갱이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방송 소감? 네, 오늘 처음으로 제 방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진짜 재밌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주 뵐 거지만 네, 더 자주 뵐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네, 보자. 이거 어떻게 꺼요?
방송 종료라는 버튼이 내려져 보이지.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방송을 종료한다는 뜻이야. 네 문자. 저 얘를 누르면 얘는 네 문자.